안녕하세요, 리클입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 앞에 보이는 프라다 항공잠바 전체 수선 영상입니다. 지금 보면은 이게 해외 직구로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님한테 사이즈가 큽니다. 보면은 팔 길이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 뒤에서 보면 품도 엄청 큽니다. 그래서 품을 이 정도 줄여줘야 되고 길이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? 만약 밑에서 길이를 줄이게 되면 이 주머니 위치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주머니 위치가 굉장히 수선한 티가 많이 나겠죠? 그래서 이 길이를 위로 올리는 수선을 진행할 겁니다. 위로 올리는 수선은 수선이 안 되는 옷도 많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고 수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어깨도 줄여야 되고 전체 다 수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수선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매 다 뜯어주고, 이 카라도 뜯어주고, 품도 뜯고, 이 시보리도 뜯어줄 겁니다. 자, 먼저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뜯어줬습니다. 다 뜯어줬는데 어떻게 뜯었냐면 일단은 먼저 소매를 다 뜯어줬고요. 소매 길이랑 어깨를 줄이기 위해서 소매는 다 뜯어줬고 그리고 길이를 위로 고치기 위해서 카라도 뜯어줬습니다. 카라 뜯어주면서 앞에 지퍼 부분도 이 정도 뜯어줬고요. 그리고 품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 앞판 뒷판을 분리했습니다. 그러면은 품이 줄어들게 되면 이 시보리 품도 줄어야겠죠, 당연히. 근데 이런 프라다 항공잠바 같은 경우에는 이 시보리에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이 시보리를 한쪽으로 빼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한쪽으로 뺄수 있게 한쪽 반면을 다 뜯어줬습니다. 자, 이제 재단을 하고 수선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수선이 완료됐습니다. 품을 줄이고 어깨, 그리고 손의 길이, 그리고 총 길이가 줄어들었고요. 총 길이는 밑에서 줄인 게 아니라 위로 줄였기 때문에 뭐 디테일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이렇게 보면 마크도 여기까지 내려와 있던 게 여기에 딱 정확하게 맞게 수선이 됐고요. 그리고 품도 원래 디자인 그대로 수선이 완료됐습니다. 이렇게 위로 줄이는 수선 같은 경우에는 꼭 수선집에 방문하셔서 피팅도 해보셔야 되고, 전문으로 하시는 곳에서 상담을 받고 수선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뭐 대부분 가능한 것도 있고,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팅 및 상담을 꼭 받으시고 수선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위로 줄이는 수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, 영상에선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수선입니다. 패턴도 새로 떠야 되고, 다 뜯어서 위로 올리고 붙이고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아무래도 수선 가격도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때꼭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